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에 위치한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전원 마을입니다. 토지 547평과 9억 주택 한 채입니다. 그리고 토지 내에는 거대한 그 비닐하우스가 한채 있습니다. 이 평촌리에는요, 이율곡 선생님의 그 사당이 모셔진 것으로 유명한데요. 저 앞에 도로는 평창 KTX역과 이쪽 이효석시로 가는 2차선 도로, 그리고 현재 부동산도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대지가 128평, 전이 419평, 그래서 총 547평이고요. 목조주택으로 되어 있는 9억은 연면적이 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선 도로와 접해 있고요. 9억 주택과 비닐하우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상공에서 내다본 토지 지역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2차선 도로하고 접해 있고요. 토지 내에는 연면적 30평 되는 9억 목조 건물이 한 주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커다란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죠. 네, 이 지역은 계획권리 지역이고요.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80%가 되겠습니다.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요. KT 평창역 KTX하고 10분, 평창IC하고는 5분, 강릉까지 40분, 원주까지 40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자,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건폐율 40% 용적률 100%죠. 단독 다중다가구 연립다세대 1종 2종 근생서부터 공장 뭐 집회시설 모든 시설이 가능한 가장 개발행위 허가가 잘 나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1종 2종 근생 물론 되죠. 자, 다시 한번 상호에서 토지 지적도 주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잘 드는 이율곡 선생님의 사당이 모셔져 있는 그런 동네로 유명한 평촌리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건폐율 40%, 용적률 80%죠. 자, 깜빡이는 이 부분이 이율곡 선생님의 사당입니다. 토지가 총 547평이고요. 그 안에 대지가 있고요. 전, 그리고 9억 목조주택이 있고요.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에 위치한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전원마을 토지 547평과 9억 주택, 연면적 30평에 있는 주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